자, 지금부터 성문 기본 영어 해석 연습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수업 시간에 물론 진행을 하긴 하겠지만, 수업 시간에 이렇게 자세하게 진행을 하다 보면 그 진도 문제도 그렇고 또 여러분들이 집에서 복습을 할 때도 그렇고, 자, 이런 편의를 위해서 유튜브에 지금 수업 영상을 찍어서 올릴 테니까 항상 수업 전에 잘 읽어보고 그리고 내용 파악 그렇게 해놓고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혹시 들으면서 잘 모르겠거나 질문사항 있으면 그거 체크해 갖고 오는 것도 잊지 마시고, 자, 그러면 1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자, 이 부분은 투부정사의 형용사적 용법에 관련된 거예요. 투부정사의 형용사적 용법에 관련된 거니까 한번 꼼꼼하게 정리를 해 보겠습니다. 자, 갑니다. 자, 문장 맨 처음에 the word라는 주어가 나왔어. the word라는 주어가 나왔고, 자, 그다음에 is 동사가 나왔고, 자, is 다음에 a pleasant place라는 관사부터 명사까지 이 전체가 우리 이 전체를 갖다가 하나의 명사로 보는데, 비동사는 이 형식이죠. 이 형식 동사인 비동사는 다음에 보어가 나오는 게 원칙이니까 요 다음에 명사는 보어입니다. 이걸 왜 보어냐고 물어보지 말고, 자, 비동사 다음에는 명사와 형용사가 나오는데 그 명사와 형용사를 보어라고 한다. 자, 이렇게 그냥 약속처럼 알고 계시면 됩니다. 자, 그럼 세상은 이다 쾌적한 장소입니다. 자, 다음. 그 다음에 이렇게 명사가 끝나면, 명사로 끝나면 그 다음에는 형용사가 붙을 수가 있는데, 자, 여기 to live in까지가 형용사예요. 앞에 이렇게 명사로 꾸며져서 안에서 살, 자,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안에서 살, 또는 여기선 안에서 살기에라고 해석을 해주게 되는데, 자, 왜 그러냐면 이 형용사가 원칙적으로는 앞에 있는 명사를 꾸며주는 거지만, 이 명사를 보니까 앞에 pleasant라는 형용사가 있고 두 번째 명사 place라는 명사가 있어. 이 형용사가 앞에 있는 명사를 꾸며줄 때, 이 투부정사가 앞에 있는 명사를 꾸며줄 때, 명사인 place를 바로 꾸며주는 게 아니고 형용사인 pleasant를 한번 거쳐서 오기 때문에, 자, 이게 좀 헷갈릴 텐데 다시 한번. 요 형용사가 앞에 있는 명사인 place를 바로 꾸며주는 게 아니고 앞으로 한번 갔다가 오기 때문에 이 형용사를 꾸며주는 부사처럼 해석이 돼요. 부사처럼. 자, 그래서 부사로 해석이 될 때는 뭐뭐 하기에라고 해석이 되는 거니까, 자, 안에서 살기에 쾌적한 장소입니다.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다음. As soon as는 뭐뭐 하자마자라는 접속사고, 자, 우리가 accept 받아들이자마자 이렇게 되는 거지. 접속사는 동사를 해석해 준 다음에 오는 거니까 우리가 받아들이자마자 뭐를 사실을. 자, 다음 명사 the fact 다음에 대절이 나오는데 이 대시 뭐뭐라는이라고 해석이 되면 우리가 동격의 대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동격의 that이라고 얘기를 하고,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될까? 자, 근데 이 문장 좀 정리를 잘 해야 돼. 이게 좀꽤 복잡하니까 잘 한번 해봅시다. 자, 다른 사람들이 다음 have 가지고 있다라는 사실 이렇게 정리가 되면 돼요. 자, 그러면 나머지 부분이 조금 헷갈리는데, 다른 사람들이 가지고 있어. 뭐를? 권리를 가지고 있어. 자, 어떤 권리냐면 살 권리를 갖고 있습니다. 살 권리야. 그런데 요 앞에 as가 있고 그 다음에 as가 있는데 두 번째 as는 뭐뭐만큼의 뜻이고 그 앞에 있는 as는 그만큼이라고 해석을 하면 됩니다. 그러면 자 요거를 한꺼번에 우리 자신만큼 그만큼 잘살 권리 이렇게 됩니다. 자,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우리 자신들만큼 순서 조심하세요. 우리 자신들만큼 그만큼 잘살 권리. 그 권리를 가지고 있다라는 사실, 그 사실을 우리가 받아들이자마자 안에서 살기에 쾌적한 장소입니다. 자, 이렇게 정리를 하면 되겠습니다. 요 투부정사 이 인이 투 부정사 다음에 전치사로 들어 있는 부분은 좀 이따가 다시 설명을 할게요. 자, 일단 진행합니다. 자, so 그러므로 by using this ideal, 자, 계속해서 얘기하지만 자 동사에 ing가 붙었어. 그러면 그 다음에 이 동사가 원래 using이 원래 동사 use였을 때 따라다니던 것들이 전부 다 하나가 됩니다. 그래서 by부터 여기까지가
동명사 전치사 플러스 명사가 되는 거지. 그래서 이런 이상을 이건 명사니까 이렇게 붙이고 by ing는 뭐뭐 함으로써라고 해석을 하면 됩니다. 뭐뭐 함으로써. 자, 이런 이상을 이용함으로써 우리는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자, a better understanding, 더 나은 이해를 between ourselves, 우리 자신들 사이에서. 자, 이렇게 정리가 되겠습니다. 자, 그럼 전체적으로 이제 앞에서부터 끊어서 해석하는 걸 정리하겠습니다. 자, a world, 세상은 is a pleasant place, 쾌적한 장소입니다. To live in, 안에서 살기에. As soon as we accept the fact, 우리가 그 사실을 받아들이자마자 어떤 사실이지? 다른 사람들도 권리를 갖고 있다는 사실. 자, 여기서 뭐뭐라는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권리를 갖고 있다라는 사실. 자, 어떤 권리? To live as well, 그만큼 잘살 권리. 누구만큼? 우리 자신만큼. 자, so 그러므로 by using this ideal, 이런 이상을 이용함으로써 우리는 can create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A better understanding, 더 나은 이해를 우리 자신들 사이에서. 자, 이렇게 정리를 하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2번입니다. 자, the company, 그 회사는, 자, 다음 was는 이다인데 과거니까 이었다고. 다음에 to 부정사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일단 to 부정사가 미치는 범위입니다. 그러면 비동사 다음에는 원칙적으로 to 부정사는 뭐뭐 하는 것이라고 해석이 돼요. 그래서 가지는 것이라고 해석이 원래는 되는 거야. 자, 가지는 것이었다. 뭐를? A branch office를 우리 지점 또는 지사라고 합시다. 지사를이 되겠지. 지사를 가지는 것이었다. 어디에서? 파리에서. 이렇게 되는데 지금 이 비동사 다음에 투부정사가 나와서 일반적인 해석 방법은 뭐뭐 하는 것이다라고 해석을 하는 거예요. 뭐뭐 하는 것이다라고 해석을 하는 건데 자, 그렇게 해석이 됐지 않고 좀 이상하게 해석이 되면, 자, 이걸 갖다가 우리가 비투 용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비투 용법이라고 얘기하는데, 자, 잠깐만 정리를 해봅시다. 자, 비투 용법이라고 얘기를 하면, 자, 일반적으로 다섯 가지로 해석이 된다 그랬어요. 1번, 2번, 3번, 4번, 5번. 자, 이거 문법 설명에서 좀 보고 오셨으면 좋겠는데, 자, 만약에 못 보시고 온 분들이 있으면 이걸 같이 참조를 합시다. 자, 다섯 가지의 의미가 있는데 예정, 의무, 가능, 운명, 의도. 자, 이렇게 다섯 가지로 정리를 할수 있습니다. 자, 어떤 경우에 요 투부정사가 뭐뭐 하는 것이고 이 비동사가 이다라고 해석이 되지 않는 경우에, 이렇게 해석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 요 다섯 가지 방법으로 해석이 됩니다. 일반적으로는 예정인데, 자, 예정일 때는 어떻게 보는 거냐면 be going to에서 going이 생략돼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그냥 will의 의미로 보는 거지. 자, 의무하고 가능은 일반적으로는 어떻게 나오냐면 비동사 다음에 to가 나오고 다음에 비동사 플러스 PP 이렇게 나올 때 비동사 다음에 to 부정사가 수동 형태로 나올 때 일반적으로 이 be2는 be able to의 의미를 갖는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can이나 또는 should의 의미로 해석을 할 수도 있습니다. be able to의 의미의 can이나 be2를 have to로 봐서 자 뭐뭐 해야 된다라는 의미의 should의 개념으로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어떤 경우? be to 다음에 수동태가 나오는 경우. 일반적으로는 그렇습니다.
다음 운명일 때는 비동사 다음에 never가 들어가고 to 부정사가 나오면 거의 대부분 운명이라고 해석을 해요. 이때는 뭐뭐 하지 못할 운명이다. 자, 이런 식으로 해석이 되죠. 뭐뭐 하지 못할 운명이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의도는 보통 if 절에 주어 다음에 is to 하고 이런 식으로 be to가 나오면 이때 is to는 intend to 또는 경우에 따라서는 would라는 조동사의 의미로 해석을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뭐 하려고 하다, 뭐뭐 하려고 하다 또는 뭐뭐 할 의도다. 자, 이런 식으로 의미를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일반적으로 이렇게 다섯 가지예요. 근데 가장 일반적인 건 그냥 be2를 be going to의 의미로 보는 예정인 경우가 가장 많습니다. 그래서 그 회사는 파리에 지사를 가질 예정이었다 정도로 해석을 하면 되겠죠. 자, 다음 but 그러나 the president 그 사장이 thought 생각했습니다. better는 여기선 위치가 굿이 아니고 well의 비교급이죠. 그러니까 더 잘이 될 거예요. 더 잘이라고 해석하면 되겠고 이 of the plan 하고 나왔는데 전치사 of는 앞에 명사가 없는 경우 이를테면 명사가 아니고 뭐 동사인 경우 동사 다음에 of 플러스 명사가 나오면 거의 이 of는 about의 의미입니다. about의 의미로 해석을 하면 되겠다. 자, 그래서 그 계획에 대해서 더잘 생각했습니다. 뭐뭐에 대해서 더잘 생각했다는 소리는 생각을 고쳐 먹었습니다 정도의 의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는 알았습니다. 뭘 알았냐면 자, that er를 알았습니다. 여기에 that이 생략돼 있죠. 자, that er를 알았습니다. 자, 뭐가? His company 그의 회사가 would have to 다음에 cut down까지가 하나의 동사이죠. cut down이 삭감하다라는 뜻으로 보면 되고, 그럼 그의 회사는 예산을 삭감 다음에 have to 해야 would 할 것이다. 자, 삭감, cut down, 삭감해야 할 것이라는 것을 그는 알았습니다. 이렇게 됩니다. 언제? 내년에. 자, 예산을 내년에 예산을 삭감해야 할 거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자, 이렇게 정리를 하면 되겠습니다. 자, 전체 다시 갑시다. The company, 그 회사는 was to have a branch office. was to have, 자, 가질 예정이었다. a branch office. 자, 지사를 가질 예정이었습니다. in Paris, 파리에 지사를 가질 예정이었습니다. 다시 그 회사는 가질 예정이었습니다. 지점을 파리에. 그러나 그 사장이 thought better, 더잘 생각했습니다. 다시 한번 고쳐 생각했습니다. of the plan, 그 계획에 대해서. 그는 알았습니다. 그의 회사가 would have to cut the budget down, 그 예산을 cut down 해야 할 거라는 것을 내년에. 자,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하면 되겠습니다. 자, 3번 들어가겠습니다. 3번은 even이라는 단어는 부사고 전치사 in부터 times까지가 하나 이렇게 먼저 끊기죠. 다음 man이 주어고 head가 동사고 다음에 a number of가 여기서 many라는 단어로 바꿔 쓸수 있는 형용사로 보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하나의 명사가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이 명사를 to 부정사가 수식을 하는데 to 부정사가 어디까지? 여기까지. 여기서 앞에 있는 명사를 이렇게 꾸며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 prehistoric이라는 말이 선사시대의라는 형용사인데 근데 여기 times가 시대라고 보면 되니까 그냥 합쳐서 우리 선사시대라고 보면 되겠죠? 합쳐서 선사시대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선사시대에서 이렇게 되는 거야. 자, 선사시대에서 다음 조차도 이렇게 연결시키면 되겠죠? 선사시대에서조차도. 다음 인간들은 헤드 가졌습니다인데 뭘 가졌을까? 수많은 방법들을 가졌습니다. 자, 여기 을이 붙는 거고 수많은 방법들을 다음 명사 다음에 여기는 형용사 자리니까 어떤에 대한 답이지? 어떤이라는 질문에 대한 답이에요. 형용사는 보통 어떤에 대한 답입니다. 어떤 방법? 전달하는 또는 대화하는 방법이지. 누구와? With one another. 서로와 대화하는 수많은 방법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There was speech. 자, 이거 쉬운 건데 쉬운 건데 학생들한테 해석을 시켜보면 이거 유난히 해석이 못하는 것 중에 하나예요. There is는 이 문장 맨 처음에 나오는 there를 해석하지 않습니다. There was는 한꺼번에 있었다라는 뜻이야. 자,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There라는 유도부사는 다음에 일형식 동사와 결합이 돼요. 일형식 동사와 결합이 돼서 이 there의 의미가 해석이 되지 않고 there는 해석을 하지 않고 이 동사를 해석을 하는 겁니다. 이를테면 there lived. 자, 한꺼번에 a man 이렇게 나오면 한 남자가 살았습니다가 되는 거예요. 한 남자가 살았습니다. There came. There came a teacher. 자, there came a man 하고 나오면 어떤 한 사람이 왔습니다가 되는 거고, 자, there was가 나오면 어떻게 되는 거지? 있었습니다. 어떤 한 남자가 이렇게 되는 겁니다. 문장 맨 앞에 나오는 대어는 제발 해석하지 맙시다. 자, 그럼 there was가 나오면 그냥 있었다. 뭐가? 스피치, 연설이 있었다. 그리고 자, 말이 있었다. 그리고 다음 접속사가 as서부터 어디까지? months art까지. 이게 접속사 절이고 그 다음에 there were 또 있었다, 그림 메시지 또 있었다가 되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as부터 여기까지는 어떻게 해석이 되냐면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렇게 됩니다. as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어요. as는 일반적으로 어떻게 수, 따, 대, 처, 만 여기까지 수록, 따라, 대로, 처럼, 만큼. 자, 이렇게 다섯 가지가 일반적이고 여기다 우리가 부사절을 접속사로 쓸 때는 이조 때 동양, 이조 때 동양, 목, 결, 양 중에서 이유를 나타내는 as가 있었고 때를 나타내는 as가 있었고 동시 상황을 나타내는 as가 있었고 양보를 나타내는 as가 있습니다. as는 뜻이 이렇게 많습니다. 자, 이 수록 따라 대로처럼 만큼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양태라고 정리를 하죠. 양태라고 정리를 하니까 이렇게 여기 양태입니다. 이게. 자, 그러니까 as의 뜻은 다시 수따 대처만 그 다음에 뭐뭐하기 때문에 뭐뭐 할 때 뭐뭐 하는 동안 뭐뭐 하긴 하지만 자, 이렇게 총 아홉 가지 의미가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해석은 여러분들이 많이 하면 하면 할수록 그 의미를 정확하게 알게 되는데 우리가 아는 것처럼 정도로 보면 될 거예요. 자, 뭐로부터? 동굴인의 예술로부터가 되는 거지. 뭐뭐로부터 이렇게 됩니다. 자, 우리가 예술 동굴인의 예술을 통해서 알고 있는 것처럼 픽처 메시지라는 것들도 there were 있었습니다. 자, 이것들이 서로 대화할 수 있는 수많은 방법들입니다 라는 얘기입니다. 자, 심지어 선사 시대에서조차도 인간들은 가지고 있었습니다. 수많은 방법을 서로와 대화를 하는 there was speech, said there was speech. 자, 스피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는 것처럼 from the caveman's art, 동굴인의 혈거인들의 예술로부터 우리가 아는 것처럼 대어로 픽처 메시지, 픽처 메시지도 있었습니다. 자, 4번 갑니다. 윌리엄 스피어트는 was였습니다. A competent professional cameraman. 자, 여기서 competent라는 단어만 잠깐만 한번 보면요. compete라는 단어에서 온 거지. compete라는 단어가 경쟁하다라는 말에서 온 건데 경쟁하다라는 말에서 온 건데 좀 잘 안 보이네. 자, 이 경쟁하다라는 말의 compete의 형용사형이 competitive 이렇게 쓰이는 경우가 있고 자, competent라고 쓰이는 경우가 있고 이렇게 두 가지입니다. TIVE가 붙는 경우가 있고 ENT가 붙는 경우가 있고 자 이렇게 나오면 이걸 우리가 경쟁의 또는 경쟁적인 자 이렇게 해석이 되는 거죠. 보통 의나 니은으로 끝나면 형용사니까. 근데 competent는 경쟁력이 있는 이라는 의미가 돼. 경쟁력이 있는 자 이런 의미에서 어떤 의미 유능한 이라는 의미가 도출이 됐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competent professional cameraman 자 유능한
프로 카메라맨이었습니다. 이렇게 된 거지. 자, 근데 또 명사로 끝났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명사인데 명사로 끝났으니까 뒤에 형용사가 후치 수식을 합니다. 형용사가 후치 수식을 하는데 관계사는 해석하지 않는다. 동사는 니은으로 끝내줍니다. 그래서 일하는 한꺼번에 후 워크를 그냥 워킹이라고 써도 될까요? 예, 됩니다. 관계대명사와 동사는 자 이렇게 현재 분사로 바꿀 수 있습니다. 자 일하는 카메라맨이었습니다. 근데 누굴 위해서 프로 리딩 아메리칸 매거진. 자 여기서는 앞서가는 미국의 잡지사를 위해서. 요 매거진은 잡지라는 뜻도 있지만 여기 어가 들어갔으니까 잡지가 아니고 잡지사로 보시면 되겠어요. 자. 주도적인 또는 앞서가는 미국의 잡지사를 위해서 어떤 잡지사를 위해서 일하던 유능한 전문 사진작가였습니다. 자, he was sent. 그는 was sent 보내졌습니다죠. 수동태. 그는 보내졌습니다. 어디로? to 베트남. 베트남으로 보내졌습니다. 자, in the thick of the world에 이때 in the thick of를 우리가 한꺼번에 뭐뭐가 한창일 때라고 하나로 기억을 해 두시는 게 좋겠어요. 자, 뭐뭐가 한창일 때, 자, the war, 전쟁이 한창일 때 베트남으로 보내졌습니다. 베트남으로 보내졌습니다. 자, 그 용감한 포토그래퍼, 사진작가는 was never to see. 자, 비동사 다음에 to 부정사가 나왔는데 to 부정사는 여기죠. 이렇게 to 부정사가 나왔는데 그 사이에 never가 들어갔다. 그러면 이거는 운명으로 해석하기가 쉽다. 자, 다시는 그의 집을 보지 못할 운명이었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5번. The pollution, 오염은. 자, 근데 of the air and water. 자, 여기까지. 자, 주어가 나오고 나서 주어니까 여기 은이 붙겠죠. 자, 공기와 물의 오염은 다음 is입니다. 다음에 a serious problem. 자, 심각한 문제입니다. Today, 오늘날 하고 여기 부사가 붙었네. 자, 다시 한번. 이게 첫 번째 앞에 있는 명사를 꾸며주니까 명사보다 형용사를 먼저 해석해야 돼요. 그래서 공기와 물의 의가 붙었으면은 형용사입니다. 공기와 물의 오염은 자 오늘날 심각한 문제입니다. 보어는 일반적으로 뒤에 관사가 붙지 않는다고 했어요. 관사 죄송합니다. 관사가 아니라 조사가 붙지 않는다 그랬어. 자 심각한 문제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생각합니다. 데디아라고 생각합니다. 이때 데스를 겉이라는 의미로 우리가 생각하는데 일반적으로 해석하다 보면 뭐뭐라고 정도로 해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접속사 데스예요. 자, 많은 사람들이 데디아라고 생각합니다. 자, 다음 접속사는 동사 뒤에 붙여줘야 되니까 요 should be placed 다음에 붙여야 되는데 place는 동사로 쓰이면 놓다라는 뜻이에요. 놓다. 그러면 be placed가 되면은 수동태니까 놓여지다 또는 놓이다 이렇게 되겠죠. 놓이다, 놓여지다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그럼 should가 들어갔으니까 놓여져야 한다라고 생각한다 이렇게 되는 거지. 자, 그럼 앞에 있는 some restriction은 주어가 될 테니까 몇 가지 제약이 놓여져야 된다. 다시 가해져야 된다. 그냥 직역합시다. 놓여져야 된다. 어디 위에? On industry, 산업 위에. 뭐뭐의 위에라는 뜻이죠. 원래 뜻은 산업 위에 몇 가지 제약이 놓여져야 한다. 이것을 우리말로 풀어서 쓰면 몇 가지 제약이 산업에 가해져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자, 만약 The human race는 인류라는 뜻입니다. 자, 이때 race라는 말 자체가 원래 인종이라는 뜻이야. 인간 종족이라는 뜻인데 그냥 우리가 인간들 또는 인류라고 해석하면 돼요. 인류가 is to survive인데 if절에 is to는 intend to나 혹은 조동사 would로 바꿨을 수가 있는데 얘네들이 뭐뭐 할 의도를 나타내는 겁니다. 그래서 인류가 생존할 의도라면 그렇다면 산업에 몇 가지 제약이 가해져야 된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생각합니다. 자, 전체적으로 한번 다시 정리하겠습니다. 자, the pollution of the air and water니까 자, 공기와 물의 오염은 심각한 문제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몇 가지 제약이 should placed 가해져야 된다고 놓여져야 된다고. 어디에? 산업에. 만약 인류가 is to survive 생존하려고 한다면. 자, 이 정도 속도로 정리를 하면 되겠습니다. 다음. 자, 6번. 한 가지 교훈이 주어 다음에 이 주어를 꾸며주는 형용사가 뒤에 붙는데 형용사일 때 시작하는 that 이건 우리가 다 알고 있겠지만 관계대명사입니다. 관계대명사. 관계대명사는 어떻게 해석을 한다 그랬지? 본인은 해석을 하지 않고 다음에 동사를 니은으로 끝내서 마치 요 문장 전체가 형용사인 것처럼 끝내주면 돼요. 형용사인 것처럼. 그런데 여기 as we grow older라고 또 뭔가 절이 들어갔는데 이때 절이 뭘 꾸며주는 걸까? 우리가 더 나이를 먹어감에 따라 삶이 가르치는 그러니까 삶이 가르치는데 언제 가르치지? 이 언제라는 질문에 대한 답이에요. 자, 우리가 생각하는 언제 또는 어디서 어떻게 왜라는 질문에 대한 답이면 전부 다 부사입니다. 부사. 그래서 언제 어디서 어떻게 왜라는 질문에 대한 답도 부사고 그 답을 부사로 요구하는 얘네들도 부사고 그래서 얘네들은 우리가 의문 부사라고 얘기를 하고 그 의문 부사에 대한 답은 부사다 이렇게 정리를 합니다. 그럼 여기서 as we grow older는 삶이 가르치는데 언제 가르치지? 자, 언제라는 질문에 대한 답이야. 그러니까 부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 늙어가는 동안 이렇게 되는 거겠죠. 우리가 더 늙어감에 따라 이렇게 가도 되고 삶이 가르치는 한 가지 교훈은 다음 is입니다. 다음에 that이 나오니까 that은 뭐뭐라는 것이라고 해석되지. 뭐뭐라는 것입니다. 자, that은 어디까지냐면 이렇게 여기까지 하나가 나오고 end 다음에 또 두 번째 동사가 나오네요. 또 두 번째 동사가 나와서 여기까지 그러니까 that절에 대절에 자 주어가 더 보스부터 보스 our fears and our hopes까지 주어 다음에 동사는 동사가 이렇게 are라는 동사가 비동사로 나와 있고 여기서도 are라는 동사가 비동사로 나와 있네. 자, 요 전체를 우리가 한번 정리를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both our fears and our hopes니까 우리의 희망 그리고 우리의 두려움 그리고 우리의 희망 둘 다 보스 이 둘 다가 자 대부분 환상이다가 되는 거죠. 대부분 환상이다. 그리고 또 동사가 나왔으니까 이 앞에 똑같은 주어가 생략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도 뭐가 우리의 두려움과 우리의 희망 둘 다가 다음 are not to be taken too seriously. 자 이 부분을 해석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아가 나왔고 다음에 not이 나왔고 to가 나왔고 다음에 be taken 이렇게 나왔는데 자 여기까지만 잠깐 봅니다. 비동사 다음에 to 부정사가 나왔어. 근데 비동사 다음에 to 부정사가 BPP의 형태입니다. 그러면 선생님이 아까 뭐라고 얘기했었냐면 be to 다음에 BPP 형태가 나오면 이 be to는 can이나 should로 해석을 하면 되겠다 이렇게 정리가 됐죠. 그런데 여기에 지금 not이 들어있으니까 not이 들어있으니까 여기에 not이 들어있으니까 자 can not이나 should not으로 해석을 하면 되겠다. 자 그럼 어떻게 되지? 요거 될 수 없다. 요거 되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take는 여기서는 우리가 받아들이다 라고 해석을 합시다. take에 대해서는 선생님이 좀 이따 다시 정리하겠습니다. take가 받아들이다가 되니까 be taken이 되면 받아들여지다가 되는 거지. 그래서 받아들여질 수 없다. 받아들여져서는 안 된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근데 어떻게? too seriously. 너무 진지하게. 자 그럼 대절 다시 한번 갑니다. 우리의 두려움과 우리의 희망 이 둘 다가 대부분 환상입니다. 그리고 너무 진지하게 받아들여져서는 안 된다는 것 그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석이 됐어요. 자 천천히 다시 보면서 정리 잘 해보세요. 자 우리는 종종 알게 됩니다. 배웁니다. 뭐를? 데디아를. 자 그 다음에 대절이 또 주어가 나와야 되는데 명사절이 나왔네. 자 명사절이 주어 자리로 오면은 첫 번째 동사 건너뛰고 두 번째 동사 앞에서 괄호 닫아야 되는데 두 번째 동사가 happens예요. 그럼 요 앞에서 괄호를 닫는 게 아니라 여기서 닫는 게 아니라
이 actually라는 단어가 일반 동사 부사를 부사인데 비조 뒤 일반 앞에 붙어 있기 때문에 여기에 붙어 있어. 얘는 동사와 결합이 되는 거고. 다음 never라는 부정 부사도 부사기 때문에 동사를 수식한다고 보는 겁니다. 그럼 여기까지가 전체가 동사가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 전체가 동사로 이렇게 봐야 돼. 그러니까 다시 한번 얘기하면은 앞에 주어가 첫 번째 동사 건너뛰고 두 번째 동사 앞에서 괄호 닫고 이렇게 되는 거지. 그래서 우리가 인생에서 가장 많이 두려워하는 것은 주어니까 것은 절대로 실제로는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을 됐죠? 것을 우리는 종종 배우게 된다 배운다라고 됐습니다. 자, 다시 한번 우리는 종종 배웁니다. 데디아라는 것을. 근데 얘는 주어니까 우리가 인생에서 가장 많이 두려워하는 것은 또는 것이 절대로 실제로는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종종 배웁니다. 자,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해서 투부정사의 형용사적용법의 해석 연습을 정리를 마치겠습니다.